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컬러 센서로 이용해서 여기 앞에 있는 선에서 멈추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배경은 먼저 하얀색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쪽에 보시는 컬러 센서의 반사광 정도를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76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그리고 검은색의 측정값도 측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을 들어서 컬러 센서를 이 검은색 라인에 맞춰 주시게 되면은 포트브에 나와져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얀색 배경에 있던 값과 검은색에 있었던 값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평균을 구하시게 되면은 76과 3을 더해주신 다음에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약38.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블록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대기 블록에서 컬러 센서의 반사광 광도로 해주시고, 아까 구했던 평균 값을 이 경계 값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8.5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검은색은 이 기준 값보다 작기 때문에 경계 값을 작음 혹은 보다 작거나 같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검은색 라인까지 가서 정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정지를 붙여 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은 로봇은 움직이지 않고 지금처럼 대기 블록 안에서 시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센서가 밝은 곳에 있기 때문에 대기 블록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로봇은 이 대기 블록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봇이 검은색 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지 않고 대기 블록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로봇을 들어서 그냥 검은색으로 이동하시게 되면은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블록의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시작 블록과 대기 블록 사이, 즉이 공간에 로봇이 앞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재생을 하시게 되면은 로봇은 한 바퀴만 돌고 바로 검은색 선 바로 앞에서 로봇이 정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시면 지금처럼 계속 대기 블록 안에서 신호가 기다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컬러 센서가 검은색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검은색 선 바로 앞에서 멈추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앞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 언제까지 앞으로 가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조건을 없애주기 위해선 이 블록에 켜짐이라고 있습니다. 이 켜짐을 해주셔야 뒤에 있는 조건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봇을 세팅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아까처럼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네, 이번에는 정확하게 검은색 선 위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검은색 선 하나에서 멈추는 것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인 이 검은색 선을 지나서 뒤쪽에 있는 검은색 선을 인식했을 때 정지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검은색 선을 인식하면, 즉, 어느 반사광의 기준값보다 낮으면은 멈춰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두 번째 선에서 멈추게 해라라고 하시면은 먼저 똑같이 뒤쪽에다가 앞으로 가라 해주시고, 그다음 이 뒤에다가 컬러 센서의 반사광으로 네,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재생을 해주시면, 네, 검은색 선첫 번째에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검은색 선에서 멈춰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에서 멈춰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컬러 센서는 조건이 이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로봇이 앞으로 이동을 하다가 검은색 선을 인식하는 순간 이 대기 블럭의 조건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블록에 있는 앞으로 가라는 명령으로 매우 미세한 정도의 신호로 앞으로 간 다음에 바로 다음 블록인 검은색 선으로 가라. 즉, 검은색이 인식할 때까지 앞으로 가라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면서
검은색 위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검은색을 인식하면서 이 대기블럭이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정지에 멈추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검은색 선 다음에 똑같은 검은색 선을 인식할 때는 이 두 개의 검은 선 사이에 있는 즉 이 하얀색 바탕까지도 움직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검은색 선 위에서 검은색을 빠져나가는 동안의 범위를 인식하기 위해서 흰색까지 움직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대기 블럭에서는 38.5보다 크거나 혹은 크거나 같아지면까지로 프로그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해주시고 그 다음 뒤쪽에 하얀색 선 다음에 검은색을 인식할 때까지 움직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재생을 해주시게 되면 천천히 움직이면서 검은색 선을 지나 두 번째 선에서 정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앞쪽에서 시작을 해도 똑같이 두 번째 선에서 정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라인 정지하는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